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화면 하나만 좀 띄워 주십시오. 이 조수진 의원 제가 조만간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조수진이가요. 네. 이 보시면요. 선관위에 신고할 때 재산이 2억 원이었어요. 지난 4월. 근데 현금성 자산이 여러분들 불과 4개월 만에 11억이 늘어났어요. 어떻게 저렇게 돈이 그래서 이게 선관위에서 조수진이가 만약에 이게 고의성이 입증된, 그러니까 누락시킨 거죠. 일부러 빼놓고 가난한 것처럼 돈못번 것처럼 예, 했다가 선거 이제 때는. 밝힌 거죠. 과거에 이제 자기가 예금 잔고가 뭐 2억이다라고 하면서 재산 신고를 했어요. 했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당선이 되니까 어느 순간 예금이 8억으로 늘어나 있고 오 마이 갓. 5억 원도 채권이 늘어나 있어요. 어떻게 국회의원은 4개월 만에 불과 12억을 4개월 벌어요. 만에 돈이 이렇게 2억에서 현금성 자산이 11억 이상이 늘어날 수 있는지, 이게 만약에 고의로 누락시켰다 그러면 당선 취소가 가능합니다. 검찰이 이런 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검찰은 검찰이 이거 선거법을 이거 당연히 제대로 다루 선거법 위반이죠. 정확하게 해서 당선 취소시켜야 됩니다. 말이 안 돼. 더욱더 더 웃겨요. 다른 사람에게 5억을 빌려줬다라고 해서 그게 채권이 5억이 늘어났습니다. 아니, 빌려준 돈이면 왜 선관위에 신고할 때 자기의 자산이죠, 예. 왜 자산인데 그걸 신고를 안 했냐고요. 빌려준 돈은 갑자기 당선된 이후에 빌려줬어도 어디서 났는데, 예금성 자산이 2억밖에 없는데 로또 맞았나? 그 안에? 재산 신고 누락했던 건 심각한 범죄입니다. 국민들이 알수 있는 기본 정보를 왜곡했고 속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와서 덮으면서 선관위 태도도 이해가 안 갑니다. 고의성이 있다면 당연히 고의죠. 이게 저절로 돈이 알아서 숨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도해서 숨긴 건데 무슨 고의성을 더 입증한다는 건지. 어쨌든 아니 자기 자산 예금 있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5억 꾸어준 걸 까먹었나? 신영 누구죠? 조수진에게 돈좀 빌려야 되겠어요.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국상으로 떠오르고 있죠. 조수진 내년 이후에는 못볼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보면 이거 반드시 조수진은 어떻게 4개월 만에 11억의 재산을 늘릴 수 있었나? 심지어 자신의 건물에 그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는 술집, 음식점 이런 걸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의원도 재산을 속이진 않았습니다. 관련돼서 공개했던 거. 이거는 시작부터가 질이 낮은 게 언론인 출신입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쪽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충 집어넣은 거죠. 한 2억쯤 있다 그러면 괜찮겠지라고 가난한 코스프레. 이게 똑같습니다. 통합당은 그 유니스 구현 같은 경우도 자기 세입자입니다. 이 임차인 코스프레 했던 거 똑같습니다. 어쩜 이렇게들 임차인입니다. 질이 이거는 낮은 제가 거죠? 안진걸 소장이랑 사이를 좀 예. 해서 이건 고발해야 돼요. 이건 맞아요. 고발을 해야 되고, 지금 채권도 문제지만 더욱더 중요한 거는 없던 현금성 자산이 갑자기 통장에 6억이 찍혔어요. 6억 어디서 난 거야? 대단한 거예요. 4개월 만에 어디서 이렇게 큰 돈이 들어왔는지, 이거 정치 자금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예금 잔고가 2억 있는데 4개월 오니까 8억이야. 어디서 6억 났는지 자금 출처 조사해. 아파트 살 때도 자금 출처 다 내고 그죠, 예. 그러는데, 조수진은 도대체 4개월 만에 어떻게 뭘 했는데 6억이 통장에 꽂혔는지, 그리고 채권은 누구에게 빌려줬다가 누구에게 돌아왔는지, 이거 반드시 조사해야 돼요. 민주당에서 6천만 원만 갑자기 늘어났다고 해도 공격했을 조수진 의원입니다. 본인 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이건 누가 봐도 속인 겁니다. 누가 봐도 저희가 할 겁니다. 저희가 민주주의의 법세련이 된다고 저희가 늘 선언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러 건, 저번에 그한건 뭐였죠? 또, 하여튼 저희가, 조수진 누구, 비례라서 아마 지역구 의원 같으면 더 신경 써서 낮게 했을 거나 약간 했을 텐데 비례 쪽으로 들어가니까 혹시나 묻힐 것 같다고 그렇죠. 한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니죠. 당시에는 저럴 수도 있죠. 네. 비례 후보니까 재산이 많게 이렇게 신고를 해버리면 비례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될수 있어서 커트가 될 수도 근데 있거든요. 미래통합당에서 13억은 큰 돈도 아닌데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약하게 비례 공천 심사할 청렴한 때 언론인 상으로 2억 청렴한 했다가 언론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라고 저희가 분명히 볼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하시죠. 지역구라고 하면
당당하게 자기 재산 밝히고 그냥 선거운동하면 되는데 이건 비례 공천 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런 거 수사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저희가 이건 명백한 통장 잔고까지 지금 찍혀 있고 선관위 재산 신고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MBC 취재 기자들에게 좀 물어봐서 저희가 이거는 반드시 고발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수진도 짐 싸할 때가 됐다. 보따리 한 그래도 국회의원 그 한 1년 정도 해먹고 결국은 조사 받아야 돼요.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조수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죠. 어쨌든 조수진 씨 4개월 만에 어디서 정치 자금을 받은 건지 뇌물을 받은 건지 밝혀주세요. 일반 사람들은 2억 있다가 갑자기 통장에 8억이 될 일이 없습니다. 정말 가증스럽게 짝이 없어요. 가능성은 진짜 100만 분의 1로 11억이면 로또에 당첨됐으면 11억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 말고는 숨긴 것밖에 없네요. 아니 이거요. 나머지 부동산이 오른 게 아니라 현금이 11억을 오락했기 때문에 처음에 2억이었어요. 선관위 예. 신고할 때. 근데 현재 8억이 13억. 있어요. 예. 그러면 현금만 6억이 늘어났던 거고요. 없던 채권이 5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는 이 6억이 더 의심스러워요. 뇌물 아니면 정치자금이에요. 어디서 났어요? 차명으로 금융거래법을 위반하고 숨겨뒀다 다시 가져왔을 수도 우리가 있죠. 이 조수진의 6억을 밝혀야 됩니다. 뇌물 아니면 정치자금 받았어요? 아니다 그러면 이 돈 어디서 났는지 설명을 해주죠. 그 지난... 5억은 누구에게 빌려줬냐? 도대체 일반 4개월 만에 어떻게 예금 잔고가 6억이 늘어날 수 있냐? 이럴 때 사인 간의 채무 어쩌고 빠져나가는 거 잡아야 됩니다 이거. 저는 이게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받았고 아니다 이거 원래 정치자금 벗어나려고 하면 솔직히 제 돈이었는데 처음에 선관위에 신고를 안 한 거다 그럼 무효 그렇게 되는 그럼 무효가 되는 거고 그럼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국회의원 옷 벗어 던질 것이냐 뇌물수수로 날아갈 것이냐 이거 진짜 이거는 21대 빨리 옷 벗는 의원 1호로 나가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조수진 의원님 조수진 얼른. 의원님 이건 끝까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조수진 의원님 자금 출처 꼭 밝혀주세요. 현금 6억 늘어나신 거랑 5억 채권 누구에게 빌려준 돈인지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